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 2018 전시춘장 심체크 노동법 제16개 장판 254페이지에 240번 교섭창구 단일화 보겠습니다. 1번의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단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대상, 방금 했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방금 이번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자율교섭을 할 수 있다. 3번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방금 일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 동그라미 1번의 단체 교섭의 요구. 종전 협약 유효 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된 날부터 서면으로 요구. 동그라미 2번 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7일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3번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5일간 공고. 255페이지. 방금 이번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성. 동그라미의 원칙.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한다. 2회.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된다. 14일 이내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유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조문 29조 2 제3항. 방금 3번의 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의 원칙.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공동교섭대표단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5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의 예외,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번의 교섭단위, 방거리번의 원칙.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방거리번의 예외,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결정.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번의 공동대표 운동, 방과 1번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위라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방과 1번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대표 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을 날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뭐 시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수험적으로는 딱 이 정도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하나 OX 문제부터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1번. 하나의 사업의 조직 형태가 다른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 X. 왜 X냐면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양가 1번.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업장 전체 정원의 과반수로 소식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X. 왜 X냐면 과반수로 소식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 조합 구속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다직을 속이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내에 교섭대표도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수 있다. 3번에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이 된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3개월이니까 6개월이 아니라. 256페이지. 양갑 4번. 책이 좀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네요, 이렇게. 양갑 4번. 교섭대표, 공동성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의 노동조합을 한다. X, 왜 X냐면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의 노동조합을 합니다. 양갑 5번.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노동조합만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며 노동관계 당사자의 협의로 이를 분리할 수 없다. 양가로 7번에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X. 중재 재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준용하여 위법이거나 물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8번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X.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당사자로서의 권한의 의미입니다. 9번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당사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X. 10번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의 합리적인 차별, 이유 없이 차별화해서는 아닙니다. X. 왜 X냐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 간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차별은 금지되지 않는다. 11번에 교섭 공정대표 의무는 교섭대표 노동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동그라미.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12번에 조합원 근로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X. 13번에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X. 불복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14번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유임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X. 15번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된다. X.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다. 다만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것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시정된 차별정된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 문제가 많이 좀 어렵고 좀 안 와닿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시절은 근로조건의 결정이 있는 사업 등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 절차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건 이어서 하겠습니다.